예. 이렇게 하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 필요할 때 사람들이 뭐 보통 뭐 연애를 하죠. 저는 제 옆에 제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필요한 거 뭐라고 했죠? 영화, 음악, 그리고 어떻게? 책, 그리고 여행. 예. 그것만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예. 전 그러면 저는 외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자살을 많이 해요. 외로운 사람. 네. 뭐 옆에 사람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족이 없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나 진짜 살기 싫어. 살기 싫어. 그럼.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혼자 떠나요. 조용히 떠나. 조용히 떠나. 혼자. 안녕.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떠나. 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 자살할 거야, 친구들아. 잘 있어. 나 갈게.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먼저 가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가요? 아니죠. 아니, 외로워. 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가요. 막 누가 막 광고해요? 막 동네 방네. 나 먼저 갈 거? 나 내일 자살해. 나 내일 이거 자살할 거야. 이사하러 왔어. 잘 있어?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따라와. 알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하고 가. 조용히. 근데 나중에 우리가 뒤늦게 그거를 발견해요. 뒤늦게. 늦게 봐요. 늦게 찾았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이미 떠났어요. 그쵸?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쵸? 우리가 뒤늦게 찾았어요, 뒤늦게 봤어요. 그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 사람이죠? 맞죠? 우리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이 세상 사람이, 이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이. 네. 근데 먼저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먼저 떠났어요. 떠나갔어요. 떠났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언제간. 딴니니. 그죠? 언제간. 언제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에이, 레오. 말로 해봤더니, 또 아마 왜. 샤오나 아마 왜. 그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갔을 뿐이에요. 또아, 저를 써서, 또아라 왜. 그쵸? 뭐, 우리라서 그 길을 안 가요? 아니죠. 우리도 가요. 맞아요. 무조건 가야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우리도 무조건 가야 돼.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가는 방식이 다르죠. 가는 방식이 다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고 나서 먼저 갔어요. 사고 나서. 그쵸? 사고 나서 먼저 갔어요. 근데 한국에 그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사고로 죽어 사고 예 accident 저 사고로 죽었어요. 예뭐 스스로 목숨 끊어서 간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질병 아주 영, 아파서. 아파서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파서 죽은 사람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고, 뭐,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죽여서. 아까 제가 또 뭐, 쪼제니시한테 얘기했죠? 죽여. 그렇죠. 그쵸? 상대방과 에, 누가 죽여서 죽은 사람. 띠아가 딸라이도, 에, 죽은 사람 또 이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이것도 사고예요. 사고. 그쵸?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됐어. 그러면 사고예요. 사고. 내가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됐어.
이게 바로 사고인 거죠. 이게 바로 사고예요. 누가 그렇게 죽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아니요. 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죽었구나. 몰랐을 아니요. 응.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지가 않는데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됐어. 됐어요. 그렇게 갔어. 이게 사고예요, 사고, 사고. 그쵸? 참.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복잡해요. 그쵸? 네,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가야 돼요, 우리가.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나쁜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착하게. 자, 착하게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뭐, 내가 가진 걸 나눠주고, 도와주고, 예, 그쵸? 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 착하게. 나쁜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 군인들, 자, 우리나라 군인들 알죠? 마알라 알죠? 지금 걔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러면 그 사람의 지옥 가요, 지옥. 지옥 알아요? 예. 알아요, 지옥 가지고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전생에는 좋은 일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나라에 높은 사람이 됐는데 그거를 착하게 안 살아서 나중에 이번에 죽으면 지옥 가요. 전생 이게 뭐야? 전생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뭐 이번에는 뭐 이번 생에는 뭐 높은 사람이 되죠. 네, 한 나라에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 어떻게든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바비오 높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네. 인정하든 안 하든, 노리, 띠메, 뷰 디피스에, 뷰 디피스에, 어차피 높은 괜찮아요. 사람이죠. 네. 높은 사람이죠.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착하게 안 살아서, 아라오, 띠차, 예, 레네마마, 까마모니, 하네 가져로 죽으면 바로 지옥 가, 지옥. 그런 지옥가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 보고, 배워야 돼. 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무서워. 죽기 전에, 진짜 무서워. 그쵸? 예. 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직접 아니고, 시켜서 죽여도, 시켜도, 시켜서. 야, 죽여! 불태워! 그쵸? 예. 그냥 직접 죽이지는 않아요. 직접 막 총으로, 이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사람 시켜서, 아랫사람. 아랫사람 시켜서 막 지시해. 야, 이거. 태워버려 그냥 태워버려 미쳐버려 야 죽어 총쏴 따라 삐 이렇게 시키니까 어차피 저기 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모기 근데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근데 사실 누가 시켰어요 내가 시켰어요 모기 그럼 그 죄는 나한테 있어요 그 죄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그 죄, 에이, 피디야,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범일고 씨, 지금 잘 듣고 있나요? 범일고 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만히 있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듣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진짜요. 네, 저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우리 거짓말 하는 것도 착하게 안 사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사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막 뻥치고 그런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막 거짓말한다. 뭐 자, 왜 그러냐?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